저는 아이즈원 오늘로 이제 입덕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춤. 맞아. 맞아. 큰일 났다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춤선 아이즈원. 안녕하세요, 춤선생 신바입니다. 오늘 뮤비 리액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아, 오늘 아이즈원이 데뷔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제 옆에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IB 크루에서 춤을 추고 있고 댄스 좋아해서 강사 일을 하고 있는 MJ 김민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댄스 좋아 실장 장예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아이즈원, 오늘 아이즈원이 데뷔를 한다고 해서 너무 기대를 갖고 찾아봤는데 이게 아이즈원 사칭. 찾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진짜 한참 뒤졌잖아요. 깜짝 놀랐네. 최초 공개까지 해가지고 저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게요. 그만큼 아이즈원이 유명하다는 거죠. 인기도 많고. 맞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겠네. 그렇죠. 오늘 아이즈원이 새롭게 나왔는데 요게 세 번째라고요? 네, 이게 요번에 이제 한상수 플레디스에서 데뷔했을 때부터 세 가지 컨셉으로 3부작을 진행을 하고 나서 요번에는 새 시리즈로 다시 컴백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면 관계자신 거 아니죠? 저기 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님. 네. 댄스 좋아 실장님 나온 네, 정보였습니다. 우리 아이즈원이 이제 저는 팬들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이즈원 너무 예쁘고 멋있는 그룹인 거 아는데 제가 한 명 하면 멤버를 잘은 알지 못해요. 어떤 노래, 어떤 스타일인 거는 아는데 그래서 오늘 한번 보면서 저도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입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네, 맞아요. 네, 외국인들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한번 볼까요? 네, 자 이제 긴 말 안고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예쁘다. 아, 음악이 뮤지컬 음악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죠? 이 무대 자체도 그렇고. 야. 아, 일기장 다이어리. 약간 에버랜드. 환상의 나라. 그러네요. 약간. 야. 이게 타이틀이 아닌 거죠? 네, 인트로 같아. 오, 빠져들어 막. 오, 이쁘다 이거. 오, 진짜 무슨 로봇송 같아요 정말. Welcome to my world. 그치? 와. 되게 근데 이쁘게 잘 만들었다. 오, 나 벌써 빠져들고 있어. 가야만 될 것 같은 느낌. 아, 에버랜드에 이런 사람 있으면 내가 있다. 역시 근데 아이즈원이다. 각이 이쁘게 잘 맞춘다. 손 각이. 네. 손 퍼포먼스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오, 이걸 돌린다고? 와. 이게 진짜 무대라는 거잖아. 반전 뒤집어. 위아래 딱 나눠졌네요. 와, 이제부터 시작. 와. 그러네. 하, 뒤에 무대 불렁 거. 야. 느낌 확 강렬한 V대요. 와. 네. 수완. 아, 백조. 그래서 옷이 흰색이네요. 하얗게. 오. 진짜 컨셉이 달라요. 안무를 잘 만들었다. 오. 야, 확실히 멤버가 많으니까 구성이 확실히 좋다. 그죠. 대형을 되게 잘 만들어요, 이 팀이. 아이즈원의 강점은 대형이랑 퍼포먼스인데 아, 수완이 맞네요. 저희 발레할 때 머리를 쓰는 거. 장식이 그러네요. 발레리나들이 쓰는 장식인데 티가 나던 부분이에요. 네. 진짜 예쁘게 잘 맞춘다. 이게 포인트군요, 수완. 네. 오, 표정 방금 전 변화하는 거 되게. 역시 괜히 아이돌이 아니다 느낌. 선이 진짜 예쁘네요. 그니까요. 빨간 머리라서. 오. 둘이 춤 멤버라서 강렬한 것 같아요. 둘이 춤 멤버라서. 야. 이렇게 빠졌다가 들어오나 보네 둘은. 야, 피에스타의 느낌이네.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 소자? 그죠, 예. 맞아.
제가 주인공이 듣기로 이 노래가 EDM이라고 들었거든요. 아 이게 EDM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네. 템포가 빠른 것 같아요. 그러네. 진짜 아이즈원은 거진 이런 템포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빠른 네. 이런 템포에 맞아요. 좋아, 느낌이 좋아, 좋아. 이게 포인트 한 번가 되겠습니다. 좋아 좋아 네, 좋아. 쿵 팍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되게 잘 쓰고. 네 맞아요. 피에스타 때도 그러더니 손 쓰는 게 확실히 손 끝까지 감정이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아 진짜 안무 잘 맞춘다던데. 그니까요. 되게 염색하니까 이미지가 확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 맞아. 역시 역시 채연인데요. 여태껏 보여줬던 약간 댄브랑은 다른 느낌이라서 네. 진짜 춤으로도 좋고 아 일부러 소리를 음반 터뜨린 줄 알았어. 안 나오는 줄 알고 저희도 다시 한번 강조. 와 음악 잘 만들었네. 이거 뭐 약간 확실히 사람이 많으니까 슉 내리면 슉 나오고 이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와. 아. 확실히 와. 구성이 이번에 컨셉 잘 만들었네요. 에이. 이것저 엔딩 끝났어, 무대에서는 호 그렇죠 표정 끝까지 이거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안 하고 싶어도 힘들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쁜 맞아요. 척은 해야 되고 힘들긴 힘들고 아 근데 요 끝까지 느낌까지 잘 맞춰주네. 이야 잘했다. 아 저는 아이즈원을 거진 처음 접하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냥 처음 영접하는 느낌인데 네. 이 확실히 다르네. 이게 이제 저는 다른 그룹들도 좋아하지만 이게 4명, 5명, 6명, 7명 이거죠. 12명이 보여지는 퍼포먼스는 무대가 굉장히 아주 화려하고 그 화려한 대형에서부터 네. 압도하는 게 엄청 크네요. 확실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뭐 팀이다라는 네. 느낌이 확실히 확 네. 들어와서 역시. 맞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오디션 프로에서 이제 멤버들인지 그래도 뭔가 이게 각이 손끝 하나 다르지가 않는 듯한 맞아요. 느낌이었어요. 인트로 할 때 이거 한번 하는데 이게 되게 속도나 이게 잘 맞으니까 보기가 그냥 보통은 이제 사실 조금의 자기 스타일이 묻어나오는데 네. 누구 하나 스타일이 없을 정도 그냥 딱 합이 너무 잘 맞는 그룹인 것 같아요. 딱 그 파트 살릴 때는 확실하게 살리고 그 넘어갈 때는 확실하게 이제 시선 안 뺏어가게 딱 맞춰주고 하는 게 오, 제일 되게.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춤 멤버 두 명이 네. 딱 크로스 크로스 그거 되게 강렬했죠. 엄청 강렬했죠. 거진 보이그룹에서나 네, 보여줄 맞아요. 수 있는 그런 액션인 것 같아요. 처음 접해보는 약간 아이즈원의 스타일? 너무 이렇게 딱 눈에 보여서 진짜 약간 그 아이즈원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느낌도 잘 가지고 네, 있고 그 딱 아이즈원 그 있잖아 V자 대형에 뒤에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쫙 퍼지면서 손 이렇게 나오는 이런 느낌 네, 그것도 딱 살려놨고 안무도 이제 지루하지 않게 잘 이쁘게 이쁜 선으로 딱 그 요즘 원하는 너무 예쁘네요 진짜 그렇죠. 저는 약간 새로운 작곡가랑 새로운 컨셉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서 네. 약간 다 원래 기존에 있던 거는 다 버리고 약간 여자친구가 원래 학교 시리즈 하고 다른 느낌으로 완전 바꿨잖아요. 맞아요. 네, 네. 저도 그럴 줄 알고 약간 어떤 모습이 나올까 했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조금 아이즈원의 장점을 개성을 가지고 그렇죠. 가면서 스타일을 바꿨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너무 약간 찰떡인 네. 찰떡이지 찰떡 격한 안무도 얘네가 할 수 있구나 얘네 네. 이미지는 약간 소녀스러스럽고 막 사랑스러워 맞아요 막 그런 거였는데 이게 제게 이제 저는 아이즈원 오늘로 이제 입덕을 했습니다. 입덕을 했는데 보니까 네. 비트 굉장히 빠르고 강렬한데 춤선은 아주 멜로디는 되게 감미롭잖아요. 네. 춤선도 감미롭게 그 강한 비트의 감미로운 멜로디에 그 춤선을 거기에 살린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인정. 이 많은 멤버가 이렇게 각을 딱 맞춰서 이 걸그룹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드문 일인 것 같아요. 그쵸. 대단하네요. 이거 요번
요번 컴백도 4개월 만에 컴백한 거잖아요. PS 다 이후. 어, 그러네요. 시간이 굉장히 짧았는데 대단해. 네, 이렇게, 이렇게 컴백 준비를 했다는 게 맞아요. 대단합니다.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칼각으로. 칼각으로. 칼각인데 살아있어. 맞아요. 손끝에서. 어, 진짜. 네. 약간. 아. 약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 맞아 맞아 큰 났다 이제 제가 소개할 때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아니 이제 오늘부터 맨날 이거 알죠? 수완 이거 하고 다닐 거 아닐까? 어 네. 너무 좋아요 이거. 네. 아 우리 이제 입덕 3인방 이렇게 아. 이렇게 만나줘야 될 거. 아 그러게요 수완 아. 이제부터 연습하시고 이제 곧 이제 올라가니 네. 영상도 네. 이제 올려야 되니까 렌제님 가장 좋아하는 춤선 아이즈원.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아이즈원 리액션이었고요. 어 앞으로도 많은 아이즈원의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또 다음 기회에 다른 리액션 영상으로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춤선생 신바 MJ 예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